이번 영상은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보실 때 엑셀을 이용하시죠? 엑셀을 이용할 때 2016 이상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2010 버전이 있는데 2020년도 올해는 2010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2021년도부터는 2016 버전을 이용해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화면 구성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특히나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 위쪽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차트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게 두 개예요. 리본 탭이. 차트 디자인과 서식이라는 부분인데 그게 2010 버전에서는 디자인,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 다음에 서식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자,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아래쪽에 2010 버전에서의 요 차이를 한번 보세요. 거의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닥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지죠. 자, 이번엔 차트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보면 여기에서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가 지금 한 개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트 요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거는 365 버전이에요. 그래서 차트 요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010 버전에서는 이렇게 풀어져서 있어요.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축 제목, 범례 이런 식으로 쭉 풀어져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오히려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0 버전에 해당하는 시험을 보는 2020년도까지는 이제 이걸 보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차트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여기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6 이상 버전에 나오는 요 레이아웃과 차트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종류가 좀 달라요. 자, 기존에 나와 있는 2010 버전에서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얘는 확인을 해보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거하고 그다음 차트 빠른 레이아웃도 자, 요 정도쯤인데 자, 이거는 2010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아래쪽에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에 종류가 나와 있고요. 이 종류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차트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차트 스타일이죠? 자, 요 부분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라는 버튼을 2010 버전에서 누르게 되면 밑으로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아요. 얘를 선택해서 나오는 요게 번호가 나와 있죠. 스타일 8, 스타일 7 이렇게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자세히라는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그 창 중에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2, 4, 6, 8개 한 줄에 8개씩 한 4줄, 5줄 정도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제 잘 확인하셔서 적절한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 스타일이라고 나오면 디자인에 차트 스타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레이아웃을 해야 된다. 그러면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셔서 여기서 차트 영역도 여기서 지정할 수 있고요. 서식에서도 물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영역을 잡아야 될 때 사용하는데요. 주로 이제 그 계열 번호를 잡을 때 그럴 때 사용하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이외에 도형을 넣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나오는 레이아웃의 도형 이것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세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표시가 되어 있고 오차막대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오차막대를 하라 그러면 물론 365 버전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요소 추가라던가 빠른 레이아웃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다 풀어져 있어 있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오히려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차트 요소 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대로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차트가 돼 있을 때 2016 이상의 버전에서는 차트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서식이 나오죠. 자, 차트 영역을 놓고 서식을 누르게 되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표시가 되고 계열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계열 서식이라고 표시가 되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2010 버전에서는 자, 차트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가운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창이 뜨는데 이 2010 버전이 더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여러분이 많이 해보지 않는 이상은 눌러보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연습을 하시면 쉽게 찾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글씨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테두리 스타일을 어떤 것으로 바꿔라 그러면 테두리 스타일을 딱 누르면 그곳에 맞는 내용들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봤더니 글씨로 테두리 스타일이라고 나온다 그럼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2021년도부터 시험을 볼 때는 2016 버전이에요. 2016 버전에서는 오른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식에 해당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엑셀 버전이 2010인데 내년에 만약에 시험 봐야 된다 그랬을 경우는 어디가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보실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올해 보시는 분이나 이 화면을 보시면 어디에 뭐가 있구나 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영역도 자 지금 차트 이 막대가 그려져 있는 안쪽이 그림 영역이죠. 자, 그림 영역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그림 영역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2010 버전에서는 가운데로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그림 영역에 대해서도 글씨로 문제는 글씨가 나오죠. 이렇게 글씨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글씨에 맞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형태를 좀 볼까요? 엑셀인 경우에 버전이 좀 다른 그런 거를 볼 텐데 자, 위에 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홈이라고 되어 있는 게 2010 버전에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홈을 한번 눌러볼까요? 딱 눌렀어요. 눌렀더니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보여지죠? 자, 그 부분하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자,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자, 삽입 아래쪽에 나와 있죠? 자, 아래쪽 그림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와 있고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아래쪽으로 그림, 도형, 아이콘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말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런데 2010 버전에서는 아래쪽에 보시면 삽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다 풀어져 있어요. 피벗 테이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도 피벗 테이블이 있고 표라는 게 있고요. 여기도 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쭉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에 나오는 하나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차트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보시면 차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지도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추가가 됐는데 자, 이런 부분은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가 됐고요. 여러분이 못 보셨을 거예요. 2010에서는 나오지도 않으니까 빅데이터 공부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세로막대, 그 다음에 꺾은선, 자, 꺾은선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2010 버전에서는 풀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꺾은선이나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실제 시험 볼 때는 이 부분에 있는 게 가장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돼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돼 있는 거에 보시면 지금 위쪽에 나와 있는 거 거의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에 관련된 것도 나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것도 제대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수식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수식이라는 버튼에 똑같이 나와 있죠. 위쪽하고 똑같이 나와 있고 콤마 1급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다른 것도 쓰이겠지만 2급에서는 이름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마 한 번쯤은 쓰일 수도 있겠어요. 수식 분석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나오고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자,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어서 풀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제 텍스트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2급에서 나올 수도 있고 1급에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인데 자, 이것을 가져오는 방법이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텍스트라고 돼 있지만 기존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이라든가 뒤에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한 거 자, 그 부분이 여기 표시가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더 뒤쪽에 보면 데이터 도구에서 통합이라든가 뭐 부분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통합에 관련된 게 있고요. 부분합에 관련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 분석이라고 돼 있는 게 이렇게 풀어져서 있어요. 자, 아래쪽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2010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집에 가지고 계신 게 2010이다. 그런데 시험을 위에 있는 그 버전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비교를 하시면서 보면 되는데요. 대부분 똑같습니다. 차트를 빼고는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잘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검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이 부분도 뭐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검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죠. 주로 이제 검토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 시트를 보호하는 거.
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라는 시험 여러분이 아시죠? 자, 모스라는 시험에서는 시트 보호라던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부분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모스 시험을 볼 때는 2013 버전이나 뭐 2016 버전이나 버전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할 때 집에 가지고 있는 게 2010 버전이다. 아래처럼 그랬을 경우에 위쪽에 있는 걸 참고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보면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도 기본이 나와 있죠. 나머지에 대한 보기들이 보여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위하고 똑같이 나와 있는데 위쪽에 나와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버전이 높으니까.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이 정도쯤인데 그 중에 틀고정,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눈금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나와 있고 ITQ 시험이라는 부분에 눈금선 없애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요거 표시는 여러분이 체크를 해서 없애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도 역시 눈금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페이지 나누기 보기, 미리 보기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보여지죠. 자, 이렇게 된 걸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도구 한번 볼까요? 자, 개발 도구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시면 자, 여기 매크로에 관련된 거 2010 버전에 해당하는 건 아래쪽이고 2016 버전 그리고 365 버전은 위쪽에 해당하는 건데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시험에서도 매크로가 나오죠. 1급은 당연히 나오고 매크로 기록을 선택해서 매크로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고요. 아이콘이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을 갖고 올 때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지고 오게 되죠. 매크로 문제를 풀 때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양식 컨트롤인데 그것도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삽입 얘를 누르면 얘하고 똑같이 나와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로 사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발 도구는 매크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오게 해야지 보고 하기가 쉬운데요. 자, 위에 메뉴 나와 있는 요 부분 중에서 마우스 우클릭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리본 사용자 지정 중에 오른쪽에 가보시면 리본 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리본 탭인데 그 중에 원래는 개발 도구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개발 도구라고 돼 있는 거 체크를 해줘야만 요 부분이 화면에 보여지는 거예요. 얘를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매크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얘를 잠깐 빠져나가시고 데이터에 가보면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파일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2010 버전의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텍스트 이거 가져오는 거하고 나오는 화면이 좀 달라요. 특정 파일을 딱 선택하고 나오는 그 창이 텍스트 나누기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가지고 오는 텍스트 가져오기하고는 화면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위에 나와 있는 메뉴 중에 마우스 우클릭 아까하고 똑같이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자, 여기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냐면 자, 여기에서 모든 명령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쭉 늘어나죠. 자, 이렇게 늘어난 중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게 있어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나와 있죠.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서 추가를 누릅니다. 그럼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 화면에 아마 더 위쪽에 상단에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조금 내려다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장, 실행 취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외부 데이터 가져온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나와 있는 얘는 자, 아래쪽에 잘 보시면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부분과 똑같죠.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가져오는 텍스트 가져오기와는 좀 다른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텍스트 가져오기를 외부 데이터로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2010 버전의 이 텍스트하고 똑같은 화면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차이점을 잘 보시고 아, 만약에 나는 2010 버전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화면이 그러면 이 화면을 사진 찍어 놓으시거나 해 놓으시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영상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 부분에다가 이 파일을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